좀 비싸다고? 너무 비싸. 이게 마늘 낫지. 자, 소금 좀 넣고. 두부 데쳐야지. 이거는 아주 자연산이라고 아주. 얼마나 비싼 거이라 막 물을 축에다 덮고 막 그러듯이 시들어지고. 자연산이라고? 응. 그러면 자연산 아닌 것도 있나? 몰라. 그래서 자연산 아닌 것도 있어요. 뭐 하우스에서 한 것도 있잖아. 이제 두릅 철이야? 응. 지금 두릅 못 먹으면 못 먹어. 잠깐 좀, 나오는구나. 아들 좀 이게 보려고 샀지. 엄마가 먹어야지. 색깔이 이뻐지네. 응. 파랗지. 아, 이제 다 됐어? 응. 금방 하니까 한다지. 식혀야지. 살짝 익히는구나. 응. 그래, 시금치 데치지, 살짝. 이 마늘 낫지. 고기보다 훨씬 비싸. 고기보다 비싸네. 응. 그래, 끼리. 대문 몰라고 비싸다 그래. 그렇게 맛있어? 두릅이? 사람한테 좋다니까, 두릅이. 그러니까 비싸도 이게 먹지 뭐도. 야채니까. 마늘 빻아놨고 이 정도만 주자. 식초. 매실 두 스푼. 이제 다 했어. 이런 뒤는 됐어. 소금이 좀 넣어야지. 푸짐하네요. 이것도 먹어. 이거는 나도 비싸고 고급 반찬이라 그러지만 맛은 뭐 그냥 보통이지. 이게 초장 맛이야. 초장은 초장 맛인데 초장을 밖에서 먹으면 달아. 이건 만드니까 안 달잖아. 달면 맛이 없고.